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아주 비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비가 조금씩 오더니 많이 흐린 날씨예요. 네, 요즘에 좀 날씨가 활짝 개인 날보다는 이렇게 흐린 날씨가 종종 있네요. 오늘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이제 11월 중순 이후에는 거의 안으로, 뭐, 베란다 안으로 들여놓으셨든가 아니면 거실 베란다 쪽으로 하셨든가 뭐, 이렇게 저처럼 옥상 방에다 넣으셨든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옥상 방하고 또 거실 베란다하고 또 베란다하고 모두 온도차가 좀 있을 거예요. 이제 지금 옥상 방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여기 이제 베란다처럼 창문이 이제 15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가 많을 거예요. 거의 이제 베란다, 아파트의 베란다 정도의 그런 온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저희 집 베란다 확장한 곳이라서, 여기 옥상방이나 뭐 아파트의 베란다 이런 데보다는요, 조금 거기는 이제 온도가 높아요. 거의 20도 이상인데, 여기는 거의 이제 평상시에도 15도 이하로 내려가요. 요즘에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12월 되면은 이제 물 관리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월까지는 거의 이제 뭐 어디에 있든 간에 한 달에 한번 정도씩 물을 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오늘 좀 동영 아이들은 요 앞쪽으로 조금 배치를 했어요. 제가는 이제 동영이 막 시집간 아이도 많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많지가 않은데요. 그런 거 이제 카라소 같은 거 지금 한창 크고 있죠. 자구도 많이 달아주고 아주 크고 있습니다. 카라솔이나 이제 방울복랑 아니면 이런 이제 화이트그리니 두들레아 속 있죠. 파키피덤이나 하리노사 뭐 이런 두들레아 속은 요 화이트그리니 다 동영이에요. 그리고 요 에오니움 속도 다 동영이거든요. 아이시그린 겨울에 잘 자라는 아이들이 이제 동영이에요. 립토스도 동영이고,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이거 무릎병 와가지고 요렇게 이제 적심해가지고 심어놓은 건데, 겨울 되니까 막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어요. 여름에 한창 여름에 제가 휴가 갔다 와갖고 무릎병 와가지고 이거 해놓은 건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립토스도 이렇게 이제 겨울 되니까 아주 통통해지면서 잘 자라고 있고요. 요런 이제 동영 아이들은요, 요런 이제 춘추형은 봄하고 가을에 잘 자라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에 비해서 요 이제 동영 아이들은 겨울에 잘 자랍니다. 그래서 물 흡수하는 능력이 요런 춘추형 아이들은 이제 지금은 겨울잠을 자고 해서 뿌리 그 활동 능력이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동영 아이들보다 조금 이제 부족하고, 동영 아이들은 한 2주에 한 번씩 물을 한50% 정도 주시면 됩니다. 요 이제 동영 아이들은 이런 이제 에오니움 속이나 립토스 아니면 두들레아 속 아니면 방울복랑 종류, 카라솔 종류 있잖아요. 요런 이제 에오니움 속 할로윈이고요. 할로윈이나 뭐 샐러드볼 동영이거든요. 요런 것도 다 동영입니다. 인디언 곤봉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뭐 미파나 이런 거 사회파 이런 것 등도 다 동영이에요. 그래서 동영인 아이들은 0도까지는 거의 견딜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겨울이라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영양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물을 2주에 한 번씩 주시면 되고요. 춘추형은 이렇게 이제 15도 이하일 경우에는 만약에 수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냉해를 입으면 뿌리가 썩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한 달에 한번 주시긴 주시되, 이제 이 아이들이 아주 물이 완전히 고파할 때, 하엽이 거의 쭈글거리고 중간잎 정도까지 이렇게 쭈글거릴 때 있죠? 고를 때 물을 한 20%에서 50% 정도? 그 정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 아이들이 물을 주고 나서도 좀 흙이 말라있는지 안 말라있는지, 요지나 아니면 이렇게 나무 젓가락 등 이런 것들로 이렇게 체크를 한 번씩 해주셔야 합니다. 겨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거 다 이게 감상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겨울에도 요 아이들은 또 밥을 안 먹으면 안 되겠죠. 여름에도 보통
다육이들을 단수를 하신 분들은 많이 죽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아이들은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모두 물을 필요로 해요. 근데 이제 여름에도 물을 조금씩 주셔야 하고요. 겨울에도 물을, 이런 춘추형 아이들은 물을 조금씩 주셔야 해요. 한 20%에서 한 30% 정도 물을 주시고 흙이 말라 있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온도별로 조금씩 달라요. 온도별로 이렇게 15도 이렇게 베란다나 이런 데서는요 15도 이하가 될 거예요. 베란다, 아파트 베란다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또 이렇게 18도에서 이렇게 20도 정도 유지되는 데가 있어요. 거실 확장 베란다 되는 곳, 그런 곳은 또 물 주는 그 요령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지금 내려가서 거실 베란다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동형 아이들은요 2주에 한 번씩은 물을 주셔야 돼요. 잘 자라니까. 영양제도 동형 아이들은 좀 필요해요. 이런 에어니움 속 카라솔, 네, 이런 거 화이트 그린이, 아이시 그린, 립토스, 아도데스나 아드레 미처스, 뭐 사이파 미파, 이런 것들 다 동형입니다. 동형인 아이들은 물을 좀 2주에 한 번씩, 춘추형 가을에 주듯이 한 2주에 한 번씩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춘추형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주시되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좀 중간잎 정도가 쭈글쭈글 할 때, 그때 이렇게 이제 저면간수로 좀 해주셔도 되고요. 20%에서 30% 정도 위에서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밑에 내려가서 18도에서 20도 이상 되는 아이들의 물은 어떻게 줘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내려가기 전에 이렇게 창문을 열어놨는데요. 창문을 열어놓는 거는 물이라도 필수예요. 한 두세 시간 정도. 11월 달에는 그렇게 해주시고, 12월부터는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하고 할 때는요, 너무 많은 시간을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1시간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12월부터는요, 12월부터 2월까지는 이렇게 통풍을 자주 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또 18도 이상 되는 아이들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춘추형하고 동형 아이들을요 조금 배치를 달리 해줬어요. 지난번에는 이제 동형하고 춘추형하고 막 섞어놨었는데 위에 이제 동형 아이들을 구분을 해서 놔가지고 물 주는 거를 조금, 동형 아이들은 2주에 한 번씩 자주 줘도 되고요. 그리고 좀 약간 추운 곳에서 자라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춘추형 아이들은 지금 저희는 이게 이제 거실 베란다를 확장한 형이기 때문에 저기 옥상방이나 베란다, 아파트 베란다 이런 데보다는 좀 따뜻해요. 그래서 거의 겨울, 한겨울에도 거의 20도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뭐 키핑동이나 이런 데하고 물을 같이 비슷하게 주시면 됩니다. 거의 이제 한 달에 한 번 주시되, 이런 아이들은 뭐 거의 20도라고 하면은 봄, 가을 날씨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 물을 저면간수로 충분히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위에서 샤워기로 물을 살살 뿌리면서 충분히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주실 때는 이게 이제 아무 때나 막 주시면 안 되고요. 이 아이들이 좀 화엽이 질 무렵 중간 잎이 이제 쪼글거리고 할 때, 아직까지는 이 아이들이 들여놓은 지 뭐 지금 한 일주일 조금 넘었기 때문에 물을 필요하러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지금 11월 초쯤에 들여놨으니까 11월 한 말쯤에 3주에서 한 달 정도 됐을 때 물을 이렇게 20도 이상에서는요 물을 이렇게 흠뻑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통풍을 이렇게 물 주시고 나서 통풍을 해줘갖고 흙에 물이 완전히 말랐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겨울철 관리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요 이렇게 춘추형 아이들은 영양제를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 춘추형 아이들은 이렇게 잠을 자고 있거든요. 많이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온도가 20도 정도 이상으로 맞춰졌을 때는 요 아이들도 잘 자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에를 들여놓으면서 막 이렇게 자고 생기는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요 아이도 이렇게 자구가 생기고 자구들이 이렇게 생겨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이 온도가 맞아서 그런지 이렇게 자글자글 나오는 애들이 많거든요. 자고 생기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20도 이상에서는 영양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을 줄 때 항상 뭐 쌀뜨물이라든지 달걀 식초물 있잖아요. 물 주실 때 이제 그런 거 주셔도 됩니다. 20도 이상에서는. 그런데 이제 15도
이하에서는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자라지 못해요. 차가운 온도에서는 영양제를 너무 많이 주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안에서 있다 보면 통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병충해나 살균, 이렇게 살균, 균들이 많이 침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한 달에 한번 물 줄 때 살균제나 살충제를 한 번씩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 관리도 가을철 관리나 봄철 관리 못지않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물 줄 때는요, 이렇게 한 번씩 살균제, 살충제 등을 뿌려주고, 물 줄 때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면은 흙속에 물이 남아있을 때는요, 이 아이들이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20도 이상에서는 그렇게 뭐 냉해를 입을 일은 없지만, 그래도 항상 뿌리가 썩는 거를 조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물을 주고 나서 흙이 하루 이틀간에 잘 말라 있는지 체크를 항상 해주시는 게 좋아요. 냉해나 아니면 무릎병이나 이런 것이 안 오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겨울철 물 관리, 또 온도 관리, 그리고 베란다나 키핑동 또 아니면 학장 베란다 이런 곳에서 각자 좀 키우는 것이, 물 주는 것이 좀 다르다는 것을 오늘은 말씀드려 봤습니다. 겨울철 물 주는 거에 대해서 온도별로 또 각각 장소별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다육이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는 흐리지만 여러분 항상 행복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 날들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